최혜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전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며 했던 발언 영상을 틀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제2호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원칙과 국민의 기준에 따라 일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특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절차상 맞는다며 수용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뭐 폭거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면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입법 폭주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적 슬픔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2호구 의결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27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시도를 공언한 상황. 출석 의원 3분의